지금 우리가 듣고 즐겨 듣는 가요들이요 다 이런 클래식 음악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우입니다. 국밥 남 콘텐츠 이후에 반년 만에 밥! 뜨가뜨가 밥! 밥!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학생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죠? 오늘 페카나 차르다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그 작곡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비트랄드. 네,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쿠아나 차르다를 쓴 작곡가 페드로 이투랄데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스페인? 맞아요. 정확해요. 스페니쉬 작곡가인데요. 사실 이 페드로 이투랄데는 색소포니스트예요. 색소포니스트이기 때문에 색소폰의 그런 매력적인 음색과 그런 색소폰의 기술들을 잘 알고 이 곡을 썼거든요. 혹시 스페인어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본조르노? 오, 네, 저는 아는 거 있는데 우노 세르베자 뭐 아미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스페니쉬 분들이 열정이 넘치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스페니쉬 작곡가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있고 그리고 제목이 바로 차르다요. 차르다. 그 차르다라는 곡의 어원이 뭐냐면 전통 헝가리안 포크 댄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댄스의 그 리듬. 그 헝가리안적인 리듬과 그리고 이제 작곡가가 스페니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스페니쉬의 열정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의 아까 말한 대로 차르다의 뜻이 뭐라고요? 헝가리. 네, 헝가리 포크 댄스. 그래서요, 이 리듬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번 거기 연주해 주실 수 있어요? 빰빰빰빰 비바체.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리듬 어때요? 네, 이거 뭔지 아세요? 뭐죠? 맞아요. 오빠, 강남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듣고 즐겨 듣는 가요들이요 다 이런 클래식 음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울리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 리듬을 이용해서 나중에 뽐. 빰, 오빵, 강남 스타일 이거 해도 어울리지 않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냥 네. 빰, 빰, 오빵, 강남 스타일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한번 어쨌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네, 이런 느낌이 이런 클래식 헝가리안 포크 댄스들이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지금의 뭐 싸이의 음악이나 뭐 BTS의 그런 음악들에도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음악의 시작은 클래식에서 온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리듬 안에서 훨씬 더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이도 그런 리듬과 비트와 그런 음악 속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서 춤을 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볍고 라이트하게. 알겠죠? 네. 지금 약간 떠오르나요? 네. 이런 느낌이 드시게 한번 해볼게요. 앤 크레센도! 그렇지! 앤! 네, 좋아요. 좋은데 약간
약간 조금씩 저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리듬감이 훌륭하십니다. 네네. 너무 좋아요. 네. 이제 한번 오프닝 파트로 돌아가서 처음에 오프닝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할 때 피아니스트와 같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 네, 좋아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오프닝을 해서 아, 내가 클래식 색소폰이스트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빵! 오프닝! 알겠죠? 한번 다시 볼게요. 셋, 넷! 굿!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약간 바이올린 같은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나면 좋겠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좀 여유 있게. 지금 너무 성급해요. 레라라라라라라라 막 뭔가 너무 급하거든요. 좀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좀 더 말하듯이. 좀 여유 있게. 네, 좋아요. 아시겠죠? 네, 너무 좋고요. 그 다음 노래하는 다음 마디 가볼게요. 도레나라 거기요. 말하듯이 여성스럽게 훨씬 더 이쁘게 작게 피아노.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 브라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스페인 혹시 가보셨어요? 딱 한 번. 오? 가보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트라팔가 호수. 오. 그런 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우리도 훨씬 더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도 예를 들어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합니다. 왜? 떡볶이 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떡볶이 집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꼭 맛있는 집은 달라요. 뭔가 맛이. 그쵸? 그쵸. 왜? 그런 고추장의 비결이 있다든가 뭐 고춧가루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음악도 딱 먹었을 때 와!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정확하게! 좋아요! 원, 투! 딱딱딱 빡빡빡! 빡빡빡빡. 좋아요. 예. 아까도 훨씬 좋아졌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떡볶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약간 고춧가루를 쳐볼게요. 뭐냐면 바로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이게 악상이라고 하죠. 악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피아노라고 하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와! 이렇게 하는 거를 포르테라고 음악 용어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피아노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도레미파솔라시라솔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러다가 키를 주면 굉장히 맞추기 힘드시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줄 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에 메조 피아노 에 메조 포르테 에 포르테 둘 셋 에 에 원 빡빡 빡빡 굿. 네, 이제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돼가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어땠어요? 아까보다 훨씬 살지 않아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이제 그 스페니시함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좋아요. 여기가
약간 색깔로 치면 빨간색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아주 아름다운 빨간색 조명이 있는데 그런 빨간색의 정열, 뭔가 그런 탱고의 느낌? 그런 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네. 좋아요. 지금 약간 그 빨간 느낌이 확 났어요. 그래서 음악도 이런 색채감을 생각하고 텍스처나 느낌을 생각하면서 연주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뒤를 향해 가볼게요. 좋아요. 좋은데 이게 마지막에 사실은 고음으로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성악에도 빠싸라고 해가지고 고음을 올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죠 우리는? 완전 다르죠. 이 음을 한번 불어볼까요? 목을 많이 여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굿! 네. 네, 이렇게 한번 끝내볼까요? 올라가요! 네. 어렵죠? 네. 아주 잘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이 단시간에 마스 클래스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유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의 대중음악도 클래식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뭐였죠 이거? 강남스타일. 네. 강남스타일 같이 그러면 좀 신나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연습해서 이런 리듬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볶이도 여러 집이 있지만 맛집이 있는 것처럼 맛집을 음악으로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